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제발 좀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23년도요.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예. 다음 주에는요. 2024년 예, 하반기 상반기 또 특집 방송 예,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죠.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재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주말 즉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동시간대에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예, 준비한 내용 가지고요. 예, 인터벌 없이 예,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주식은 사기다. 예, 그 사기가 아니고요. 주식 타파 타타타. 자,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지 오해하실까 봐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주식 사기. 예, 우리가 이제 사기 떨어져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참 사기 떨어지죠.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해서 굽힐 줄 모르는 기세. 예, 그거를 우리는 사기라고 그럽니다. 성소장의 사기, 주식 사기. 그러면 타파는 뭐냐? 타파는 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주식에 대한 상식은 저는 버려라는 거죠. 그 규정 관습 제도 따위를 예,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 방송을 보시거나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려고 서점에서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사시면 대개는 그냥 패턴, 추세, 끝입니다. 그래서 뭐 예,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뭐 직전 저점을 쭉 이우는 거죠. 저점 이우고 고점 이우고. 그래요. 뭐 엘리엇 파동이나 뭐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릴 뭐 다우 이론이나 그리고 엘리엇 파동이나 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목균형표의 원본 책을 보시면요.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예. 이거는 실제적으로 공부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책을 다. 예. 그런데 실제 그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적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좀 새로운, 예, 새로운 어떤 그 기법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대개 다, 예. 여러분, 엘리엇 파동을 만든 그 엘리엇 그 친구는요. 원래 철도회사, 50살 넘어서까지 철도회사 이 침묵 가는 친구였어요. 그랬다가 수학 공부하면서 50 넘은 늦은 나이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입출금 예, 관련된 그런 격리직 또 근무를 하죠. 그러다가 수학을 좀 더 공부해서 뭐 주식에 또 어떤 관심을 가졌나 그래가지고요. 만든 게 엘리엇 파동이죠.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파동이 상승 5파, 하락 3파 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다시 예,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았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헤드앤 역 헤드앤 숄더예요. 그죠? 그리고 쌍바닥에 나올 수도 있고 쓰리바닥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요. 뭐 다우이론은 뭐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강의 드릴 거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추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타타타는요. 예, 그냥 주식이란 본래 그런 거니까 속상해 할 거 없고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랴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위로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종목을 좀 하나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정치인 테마주라고 그러는데요. 종목은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이 종목이 좀 웃긴 게 말이죠. 자, 웃긴 게 잘 보실게요. 다시 한번요. 예, 빨간색으로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그죠? 어떤 그 이평선이 갑자기 한 곳에 수렴이 되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수렴. 예, 보이십니까? 예. 수렴. 수렴되면서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계속 점상 날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저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요. 2,500원 최저점이 2,500원, 2,500원대에서 무려 29,850원, 거의 이제 3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매수해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매도라고 그랬죠. 이따가 이제 확대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종가로부터 여기가 28%, 여기가 56%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밑에 지금 거리랑 보이시죠? 그죠? 예, 거리랑 모습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자, 손가락 모양이에요. 자, 보실게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을 왜 끄집어 댔냐면은, 여러분들 저 이 종목을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대주주 지분 30%,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이 뭐라고 써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많으면 이거는 저 안 되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종목을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자, 이 종목을 보니까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와이더 플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뭐 하는 회사냐 봤더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퍼포먼스 타겟팅 광고 플랫폼 업체인데, 예, 고객사가 어디냐면 쿠팡, 바이두, 알리바바 이렇게 고객사로 두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그 와이드 플래닛 홈페이지, 예, 요거를 메인 창을 제가 캡처 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상 좋은 내용이에요. 고객사가 어디라고요? 쿠팡, 바이두, 알리바바. 아, 이 종목은 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그 회장이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쿠팡은 예,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된 회사고요. 그렇죠? 뭐 배민도 그러고 할 것이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회사가 보니까 5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5년 연속 적자 회사. 아시겠죠? 자, 한국 거래소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상장한다. 그 상장이 안 되겠죠. 그게 정상이겠죠? 아니면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 지났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예, 이렇게 5년 연속이 아니라 굳이 4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돼도요. 기업 심의 위원회 열어 가지고요.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정석적으로 볼 때. 영업 이익이 지금 5년 연속 적자라는 건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요. 자, 부채 비율, 유부율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채 비율이 이쪽은 이제 완전 잠식이었고 여기 보니까 559억에 유부율은 74%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분기, 2분기, 이게 3분기입니다. 3분기. 예, 최근에 이제 3분기 보니까 부채 비율이 무려 2,617%예요. 그리고 유부율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종목. 안 된다. 예. 그리고, PPS인데, 22년도에는 얼마였냐면, 이 회사 청산가치가 872원이었어요. 그 전전 연도에는요, 마이너스 303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1분기, 2분기, 이게 3분기입니다. 예, 3분기 실적 보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쓰냐면 청산가치가 198원이에요. 이 회사 액면가가 500원인데, 이게 500원인데, 3분기에 재무제표 보니까 이 회사의 청산가치가 198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잠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니 식당 말아. 식당 말고 자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씩이야.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6개월 채 못 냈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계속 200씩 까 나가는 거죠. 그죠? 나중에 그 친구가 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내놔야죠.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 주인은요. 월세를 떼는 거죠.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다 까먹으면 그때는 나가야죠. 그죠? 철거하고.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가 198원이라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PBR인데요. PBR인데 보니까 198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16.56배라고 돼 있고요. 870원에 6.24배는 아실 거 없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3분기라고 그랬거든. 3분기. 예, 3분기. 자, 헷갈리면 안 돼요. 1, 2, 3, 4, 5, 6, 예, 7, 8, 9.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예, 9월 이거를 3분기. 9월 달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온다? 45일이 지난 10월, 지난 11월 15일이 되겠죠. 11월, 예, 15일. 그러니까 45일이요, 분기는. 45일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45일이 지난 다음에. 11월 15일 이후에는 기준을, 예를 잡고 기준 잡고 매매하면 여러분 어려운 거 없다니까.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잘 보세요. BPS하고 PBR을 계산해 볼게. 자, 뭐부터? 얘부터 좀 가봅시다. 어디? 여기. 3분기에 198원짜리야. 그리고 거래는 16.56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휴대폰의 계산기를 꺼내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198원, 예, 198원 곱하기 뭐라고? 16.56. 16.56배 는 하면 얼마 나오냐면 3,278원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두 배. 그러면 6,557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557원. 응? 6,557원. 쉽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제가 공개를 하는 거죠. 이 부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아까 그 부분, 그제 수령 구간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종목이 예, 수령. 수령 구간이에요. 그죠? 이건 12월이요. 11월 15일 날 이미 얘는 얘기를 했어. 야, 나 6,500원까지 갈 거야. 6,500원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거래량 없다가 와이더 플래닛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휙! 이러는 거예요. 그죠? 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렴이에요. 수렴. 갑자기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 하더니 시가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28, 여기서부터 56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 2, 1, 2 두 번째 다시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7, 여기서부터 28, 여기서부터 5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그 6,500원대가 목표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쪽 부분 56% 이 부분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매도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샀어. 그래서 팔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56% 가기 전에 다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다시 홀딩 의견이니까 홀딩. 이건 홀딩이에요, 홀딩. 이건 매수를 해서 여기서부터 56%에 매도하려고 했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5,500원, 아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잖아. 근데 다시, 야, 아직 팔지 마. 기다려봐. 그래서 그냥 홀딩 했단 말이야. 홀딩해서. 그랬더니 얘가 그냥 점상을 가버렸네. 여기도 점상을 가버렸어. 큰일 났네. 팔아야 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응?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나도 팔아, 안 팔아? 나도 안 팔아. 다시 한 번요. 여기서 팔려고 그러는데, 뭐,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파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안 팔았지. 그냥 뒀겠지, 그지? 응. 그냥, 뒀겠지. 아니면은, 이때 팔든
그냥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집어 던져도 막 사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눈 부릅뜨고 막 아침만 되면 막 돈 싸들고 와서 제발 좀 이 정말 주식 좀 내놓으세요. 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면. 그죠? 어떻게 점상이 날아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거래정지 한번 되고 점상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29,850원 찍고서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이 종목의 세력이 이때부터 뭔가 이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 사겠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와 덤빌 때 이때부터 막 팔기 시작하면 나도 그래? 나도 팔지 뭐. 왜? 그들이 걸으면 나도 따라 걷고 그들이 반대편에서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고 반대편에서 그들이 날기 시작하면 나도 날고 그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이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사실 안 해요. 왜? 이 종목 아니잖아요. 재무제표 보셨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 일본, 주변 가까운 국들을 볼 때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인데 이렇게 막 주가가 날아가는 게 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원래 원칙은 이 자리 있죠. 여기가 원래 목표가에 있어요. 재무제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서 뭐해? 그냥 노느니, 그지? 뭐 맨날 소고기만 먹나? 삼겹살도 먹자 그러고 여기서 팔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팔려고 그랬더니 다 안 판대. 나도 안 팔고 있다가 이때부터 팔기 시작하면 나도 그때 팔면 되겠죠. 뭐 갭까지 띄워놓고 밑으로 때렸는데,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이제 분봉, 30분 봉으로 보니까요. 지난, 제가 이제 차트를 한 13일부터 좀 가져왔어요. 13일 날. 예. 이게 지금요, 점상 같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 일부 팔더라고. 15일 날도 점상 같지만 일부 팔고요. 그 다음에 며칠이냐? 예. 예, 이날도 여기서 좀 팔고요. 그리고 이날도 뭔지 모르겠지만 좀 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점상이거든요. 점상인데도 뭔가 매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종목은 뭐라고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에요. 와이더 플래닛. 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포크라고 그랬고요. 얘가 헌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종목, 잡주라 하더라도요. 자, 모습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포크, 여기에 헌터, 여기에 포인트. 그러니까 캔들의 중심, 종가, 그리고 시가 부분에 이 부분이 한 곳으로 몰려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수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역별로 오다가 정별로 돌아서는 이 지점에 캔들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와이드 플래닛.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재무제표 보면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가라고 궁금해요. 자, 오늘 날짜 보니까요. 여기 지금 써왔습니다. 12월 27일 기준 장 마감. 얼마냐면 29,850원 거의 3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2만 원을 내려버렸습니다. 19,350원에 마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와이더 플래닛의 일봉인데 이 두 친구가 웃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사를 보니까 출처는 한국경제입니다. 7연상 와이더 플래닛 장중 상한가 근접 이정재 정우성 와 잭팟이라고 그래요. 잭팟. 예. 저는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죠. SC 사태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친구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팬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은 서로 이제 뭐 각각 의견이 다르겠지만, 글쎄요, 예, 이 친구들이 왜 이런 그 잭팟 와이드 플랜이 주가 전일까지 7연상, 뭐 이날도 상승세 여장 여전 개장 직후 한때 상 근저 전날까지 이정재 정우성 주식 평가 7배, 뭐 이날 장중 고가 기준으로 9배 초과, 이게 이제 투자 모양인데요. 자, 이 두 친구가, 이 친구는 100억, 이 친구는 얼마? 20억을 투자했어요. 운영자금 190억에 3자배정 12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호위였습니다. 1년 동안 이 주식을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잭팟은 아니죠. 이게 1년 내내 2만 9천 원, 3만 원에서 계속 1년 동안 유지가 돼야 이 친구들이 1년 지나서 딱 던질 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보나마나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궁금해져. 그러니까 5년 연속 적자니까 운영자금 때문에 유상증자 3자 배정했다는 거는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란 거는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했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잘 보실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개인 투자들 많이 지금 몰려 있고요. 고점에서 많이 샀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와이드 플래닛 주가는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이 함께 거론되면서 뭐를 했다? 널뛰기를 시작했대요. 지난 8일, 운영자금 얼마? 190억. 왜 운영자금이 없을까요? 어려우니까, 그죠? 뭐, 초기에는 어려웠나? 아니, 상장되기 전에 실적이나 매출에 꾸준히 올라야 상장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190억 조달하기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공시했는데, 신주 배정 여기 대상자에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포함됐다. 그래서 이정재, 정우성 씨는 각각, 이정재 씨는 100억 원, 정우성 씨는 20억 원,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시기를 즈음해서 이정재와, 이거는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땡땡땡 관과 함께 사진이, 예, 함께한 사진이 어떻게 공개되면서 시장은 두 분이, 예, 어디라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 소식을 계기로 와이드 플래닛도 이른바 땡땡땡 관련주로 시장에 묶이게 된 것이다. 이거 조사하셔야 돼요, 이런 거요. 이걸 작전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개인들은 물론 여기서 사시는 것도 좀 잘못된 거지만, 이거 안 돼요, 이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2023년이에요. 내일 모레면 2024년인데 이거 안 된다고. 미국에서 이런 짓 하잖아요. 막 40년형, 50년, 종신형 살아요. 자, 다만 투자 소식이 전해진 거는 8일 장 마감 이후였지만, 뭐라고요? 투자 소식이 전해진 건 언제? 8일 장 마감 이후였지만,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한국경제 여러분들 기사, 예, 여러분들 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냥 기사를 읽는 거잖아요. 와이드 플래닛 주가는 그 전부터 미리 급등세를 보이면서 선행매매 의혹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와이드 플래닛의 주가는 지난 5일과 8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5일 날이 뭔지 아세요? 5일 날이 수렴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수렴되는 그 날이었어요. 자, 이 가운데 이정재와 정우성은 투자금 납입을 마치면서 와이드 플래닛의 최대 주주가 됐고, 예, 전일, 예, 회사는 최대 주주가 구교식 시 외 1인에서 이정재와 정우성으로 변경됐다 공시했고, 자, 이 두 배우가 보유한 지분은 29.97% 대주주가 된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사가 잘못됐다라고는 안 해요. 근데 5년 연속 적자 회사의 자본 잠식 액면가 500원짜리 198원 3분기 실적 이런 거로 봐서 190원짜리가 어떻게 3만 원을 날라갑니까? 날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거래소 규정에 보면
이게 투자 위험, 투자주의 투자 위험, 투자 경고, 뭐 물론 때렸죠, 그죠? 그럼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SG 사태랑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영풍재지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잭팟 터뜨렸다고요? 1년 보호해수예요. 1년 후에는요, 조종목 1000원짜리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게요? 되게 이런 회사는요, 제가 35년 동안 겪어보니까 거의 99.9999%가 상장 폐지더라고요. 아니, 한국거래소에서 이 회사 안 놔둔다니까요. 5년 연속 적자회사에 자본잠식 이런 회사는, 부채 비율 높고 이런 회사는 개인 투자자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4월 10일 예, 총선 때문에 이제 또 이런 테마주 막 엮여서 23년도 한 해 내내 그냥 테마주 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거는 초전도체였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전도체 마봉춘 기자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끌었던 그 세력들, 소위 이제 선취, 선행 매매한 이 친구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개인도 소중한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 와이더 플래닛, 여기서부터는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가치도 안 되고 점상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 10% VI 발동인데 그리고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기둥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 보세요. 언제 상장했냐면 이게 21년 2월 달이더라고. 21년 2월 달. 그러니까 20년 팬데믹 이후에 그죠? 20년 팬데믹 이후에 오케이. 그 다음에 21년도 전 세계의 민초들은 집안에 꼭꼭 철창에 갇힌 것처럼 갇혀서 전염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장했을 때가 3만 천 원이었어요. 대단하죠? 3만 천 원부터 거래돼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나서 2,5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2,500원대도 시실 BPS 대비 계산하면 청산가치 대비하면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가 투자해서 그 바람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이거 전형적인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을 추천해서 봤지 내가 추천해가지고 막 몇백 퍼센트 수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예, 주식은 뭐다? 사기라니까. 주식은 사기라고. 주식 탑하자. 예?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오케이? 자, 볼게요. 주식 투자 분석이 보면요, 두 가지예요. 예,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 분석은요, 재무제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차트예요. 기술적 분석은 가격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향후 가격을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내재적 가치. 예. 그러니까 내장이 얼마나 깨끗하냐, 건강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가격을 예측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안 해요. 그냥 아까 보셨듯이 그냥 12월 5일 날 짱대 항목 나오고 포크 헌터 포인트 확 수렴되잖아요. 거리랑 동반돼서. 그럼 장부 봐서 그냥 계산해서 어디까지 가겠군.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에서 뭔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에서는 목표가를 산출해내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방송이 시청률이 이 방송을 시청률이 진짜 천만 명이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뭐 사세요? 이 종목 뭐 목표가 얼마? 뭐, 내가 준 거 보셨죠? 뭐 어떤 친구는 뭐
에코프로브를 줘가지고 뭐 200% 수익 났죠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그 관련된 분 지금 조사받고 있고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아줌마, 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엇 파동, 예, 상승 5파, 하락 3파. 그러면 여기도 하락 3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이게,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여? 예. 상승 가다가, 이제 상승 가다가, 다시 한 번, 다시 그릴게요. 자, 상승 5파 가다가 하락 2파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할 때 얘보다 얘가 살짝 높아.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죠. 5파로. 이게 엘리엇 파동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 무슨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아, 이렇게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 이게 역 헤드 앤 숄더가 아니라 쓰리바닥, 투바닥, 진바닥 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던 거고 어떤 상승 추세에 진입하면은 뭐라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그래요. 예, 네, 흘러간다라고 그래. 자, 어떤 종목이 여기서 포착이 됐다 치자. 응? 거래량 동반해서. 응? 그래서 주가가 계속 가고 있어. 그럼 나는 묻고 싶어. 목표가가 얼만데? 내 방송을 봐, VOD. 내가 알려줬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목표가 얼마라고. BPS 대 PBR 계산하라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거는 유치원생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추세 그리지 말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락 전환 해버리면, 이게 손절이야? 그랬다가 손절했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추천했는데 마이너스 15%가 되면 이거 반드시 손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좀 아니라고 봐요. 자, 이것도 하락 추세가 어떤 그 관성 쪽 방향에 따라서 계속 떨어진대. 그렇게 우리는 교과서로 배웠어요. 그래서 추세를 그려요. 응? 어떤 차트를 그려놓고 응? 추세를 그려서 추세 이탈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고 그리고 또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사실 하락 추세의 고점을 구워놓고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가 다시 매수다. 그런데 대개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지금 반에 반토막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중이 10%니까 더 사실 수 있으면 더 타서 물을 타서 뭐 어느 정도 이쯤에 대해서 뭐 일단은 뭐 일부 뭐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뭐 이게 뭐 사셨던 그 금액까지 이거 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이 중국처럼 아예 싹 없애든가 성수장을 비롯해서 중국은 없앴어요. 중국은. 증권회사 직원 외에는 방송 자체를 못하게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나스닥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아시겠어요? 왜? 기술주니까. 이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응? 응, 쿠팡이 상장됐잖아요, 여기에. 자, 여기 봐요. 돈 우리나라에서 벌면서. 왜 상장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락 추세죠.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봐요. 하락 3파요? 뭐가 하락 3파요? 하락 3파는 그런 거 없다니까. 언제까지 빠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까지 간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래요. 하락 추세는 종가 직전 종가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게 고가 이게 직전 고가와 직전 저가를 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걸 진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 안 하더라고. 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니까. 이걸 추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를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요. 그죠? 하락 추세로 가다가 여기서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수익 났어. 그럼 목표가는 어디요? 목표가는 뭐예요? 직전 고점? 뭐? 직전 고점 여기라고?
그래서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다시 빠지잖아. 그럼 이거 손절이야? 손절했더니 다시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 여러분, 그런 거 없다니까요. 차트에다 추세 거놓고 직전 추세를 벗어나면서 우상향, 뭐 추세가 돌렸나, 뭐 피봇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보세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 차트와 코스피를 열어줄 건데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이게 뭐라고? 나스닥. 나스닥. 나스닥 이렇게 생겼어. 그럼 코스피 보자. 똑같이 생겼어. 코스피.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됐는데 너무 약해. 그랬다가 똑같아. 떨어지던 그 시점도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도 똑같아. 다시 한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나스닥이야. 우리는 이게 좀 더 낮아서 그렇지. 자, 이 그림과 지금 이 그림을, 이거는 코스피야. 이거는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가 다소 이내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림 똑같잖아요, 그죠? 얘도 추세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절치고, 손절쳤더니 다시 뭐, 주가가 올라가고 추세를 다시 그리고 뭐 주봉으로는 안 되니까 뭐 월봉 보고, 월봉으로 안 되니까 뭐 연봉 보고,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알겠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스닥, 이거는 코스피, 이거는 나스닥, 이거는 코스피. 코스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스닥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100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오케이. 강세 시장이 있어요. 강세 시장.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매집 단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도약 단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맨 꼭대기는 우리가 과열 단계라고 그래요. 매집 단계는 지수 약세, 종목 강세. 도약 단계는 지수 강세, 종목 강세. 그런데 과열 단계는 지수 강세, 종목 약세. 왜? 거래량이 여기까지 갔다가 이 부분부터는 거래량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에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우 이론이에요. 이 다우 이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도약 단계에 언제 이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맨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빠 나이샷 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와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수렴이 돼야 된다고, 수렴이. 그 다음에 매수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재무제표를 보고 대주주분 20% 이상 영업이익은 흑자야 됩니다. 적자 안 돼요. 부채비율 150% 이하, 유불 1000% 이상입니다. 막 얘기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채비율 150, 유불, BPS 대비 막 계산해서 2배 계산하고 PBR 막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걸 안 들어요. 그럼 반대로 가봅시다. 주가가 빠질 때는. 약세 시장에서는요, 여기가 분산 단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안 나요.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 그 얘기도 몇 번 얘기합니다. 이거 공황 단계예요. 정신 못 차리고 손절치고 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손절치고 나가서 2차전지 갔더니 다시 뭐 삼성전자 뭐 9만 5천 원, 10만 원 간다고 해서 다시 막 사고 막 뭐 이랬던 거죠. 그죠? 공황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를 침체 단계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게 다우 이론이요. 다우 이론. 다우존슨, 다우하고 존슨이라는 애가 만든 게 바로 다우존슨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다우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가 연구에서 발표해낸 게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움직이더라. 근데 그 친구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정확한 목표가는 밝혀내지 못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도 만들어서 정보를 많이 제공했죠. 침체 단계에 비행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착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 강세, 매집 단계, 도약 단계, 과열 단계.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마.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아시당초 안 하겠지, 그지? 애시당초 안 하겠지. 이 단계도 각각의 어떤 목표가가 있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저 아들,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해 가셨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자, 봐요. 브레시란 말인데요. buy low and sell high. 주식은 그런 거래요. 언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주식은 이제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어떻게 알맞게 파는 거예요. 알맞게. 알맞게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알맞다가 무슨 말이냐?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시가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건 맞는데 알맞게 파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주식 뭐 인생 뭐 있어. 뭐 그냥 짧고 굵게 살자가 아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도 어쨌든 저는 운영자금 190억 중에서 그 두 배우가 120억을 3자 배정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보유해서 1년 후에 그 친구가 그거를 뭐 잭팟을 터트렸느냐? 그렇진 않다고요. 임땡정 그 분도 그 친구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사실 피해자죠. 미워하지 마세요. 예? 네? 미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갈게요. 자, 오늘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안 쉬고 갈게요. 잘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주식이요. 잘 봐요. 주식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 오르다 떨어지는데 직전 저점을 밀지 않아요. 세 번째,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직전 저점을 밉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주가가 빠지네. 다섯 번째, 주가가 빠지다가 오르긴 하는데 직전 고점을 뚫질 못하고 여섯 번째는 주가가 빠지다가 돌파를 하죠, 그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주가가 그냥 횡보하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산수요. 문제 낼게요. 여기서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매수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가 증권방송에서 다 보면 매수 어디서 해요? 여기서 6번에서 매수하라며요. 매도는 어디서 해요? 3번이요. 이게 3번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정답은요,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긴 기간 조정 준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게 7일사라고. 그리고 보시라고 재무제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문제 없다고. 그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보세요. 이게 하락 3파동에 종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죠? 뚝 떨어지면서 여기야, 여기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거리랑 들어오면서 여기. 여기서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되면 뭐 본다? 재무제표. PPS, PBR, 끝. 관심 종목 등록. 오케이. 다음 종목 갈게요. 자, 001. 이 종목 보세요. 주가가 쭉 떨어져요. 뭐 하락 3파요? 뭐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꼬리 달고 뭐 무슨 매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갑자기 거리랑 동반하면서 이렇게 짱대 항목 나오면서
이게 무슨 표시냐? 매수해. 매수해, 그 얘기야. 그럼 이 종목을 뭐 본다? 장부 보시는 거, 장부. 그러니까 앞서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은 손도 대면 안 되는 거고. 응? 그죠? 예. 여기서 목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봐봐요. 주가 계속 가죠, 그죠? 그냥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 목표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둬요, 그냥. 그럼 그때는 누가 들어? 알아서 개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물량을 다 처분해 주니까. 이 종목도 보세요. 주가가, 이게 하락산파예요? 이게 다우 이론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랑 없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추세 그릴까? 추세. 뭔 추세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이거 그리질 못하겠네. 어떻게 그릴까? 이거. 어떻게 그려져, 이거? 어떻게 그려줄까? 이거, 이거. 에? 이거 어떻게 그려줄까? 이거. 그만하라고, 이제는. 이게 어떻게 그려줄까요? 어떻게 그려져요? 추세에서 패턴? 주가가 가다가, 엘리엇 파동에서 파동 갔다가, 이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쐐기형. 이러면 올라가나 떨어진다. 그럼 바닥권에서 하락산파 만들고 쐐기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아, 그렇게 써 있다니까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써 있다고. 책이.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자, 이 종목 볼까요? 얘도 이게 지금 상한가 표시예요. 개파락 만들고. 이거요. 100% 갭 메꿔야 되는 그 위치니까.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종목에 대해서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음 종목.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여기서는 뭐 기둥도 나왔어요. 그죠? 매수하라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주가 계속 급등했었어. 이걸 알 거 없고. 알 거 없고. 여기서 다시 발생이 됐으면 3,300원이야. 가격도 싸. 그럼 재무제표 보라고. 그럼 목표가 써 있다라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여기서. 응? 오케이? 이 종목. 어때요? 어때요? 이쪽에서 지금 주가 떨어지면서 뭔가 보여요? 보기 뭘 보여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오죠, 그죠? 거리랑 들어오고. 여기는 아니었고, 여기서 수렴이에요, 수렴. 여기가 수렴이라고요. 아셨죠? 여기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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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 봅시다. 얘도 갑자기 엄청난 거리랑. 이게 이제, 10만, 100만, 1000만, 1300만 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가 이럴까요? 누가? 누가? 누가 그런지 알 거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시면 돼요. 알겠죠? 누가 그런지 따라만. 좀 확대했어요. 어때요? 확대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얘는 아니고요. 얘가 진짜예요. 진짜라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알맞게 파는 거다. 제가 이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공지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 23년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가 되면 24년도 상반기 첫 방송이 될 텐데요. 24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뵙고자 합니다. 예, 다음 주 24년 1월 첫 번째 토요일 2시입니다. 2시 밑에 하단에 자막 나갑니다. 예,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참석하시고요. 좀 더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는요, 그때 가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